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토종벌 좀 청소도 좀할겸 이렇게 청소도 좀할겸 토종벌 상태도 확인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벌통은 지난 추석 연휴 때 장수말벌이 습격을 했던 벌통입니다. 아, 그 장수말벌은 어떻게 됐냐면은 연휴 동안 계속 아주 귀찮게 시력이 날아왔었는데 오는 족족 다 때려잡고 마지막에는 그 논에 뿌리는 물 바구미약 그 박멸탄이라는 거 있습니다. 물약으로 된 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발라가지고서는 날려보내 버렸어요. 생포여가지고. 아무튼 그날 이후로는 장수 말벌이 안 왔습니다. 이제는 뭐올 일은 없고 이제 뭐 10월달 이제 추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말벌은 이제 올 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뭐 그건 뭐 그것도 그렇고, 아,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는 꿀이 틀렸습니다. 꿀이 틀렸어요. 물론 이거 벌통은 봄에 분봉을 한번 하고, 두번 했구나. 두 번을 하고서는 무한군이 됐던 벌통입니다. 이거는 이제 합봉시켜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꿀이 없어요. 뭐, 6월 달부터 합봉한 거라, 꿀이 없어요. 청소를 좀 해놨는데, 이것도, 꿀도 없지만은, 겨울로 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거 지금 벌통도, 축소를 시켜줘야 된답니다. 이것도 바짝. 그래서 어떻게 기호를 한번 놔야 되는데 과연, 이거는 참, 그닥 희망이 크게 보이질 않습니다. 꿀은 틀렸습니다. 이건 이통은. 이제 아주 날씨가 쌀쌀해 이제 졌는데. 이거는 이 통은 분봉을 안한 벌통입니다. 분봉. 이거 완전히 주먹벌이었던 건데, 이거는 칸수가 꽤 됩니다. 이거는 좀 뿌리쪽가 들어 있습니다. 조금 들어 있는데, 이것도 그닥 많은 양의 꿀은 아닙니다. 올해 아주 그냥 흉년입니다. 얘네들도 겨울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날씨가 쌀쌀하니까 애들이 밖을 잘 나오질 않아요. 이제 뭐, 추울 날이 가깝죠? 올라올보다. 이 통에서는 꿀을 조금 얻어먹겠습니다. 조금 얻어먹고 내년 또 겨울 나이죠. 겨울 날거 먹여 놔야죠. 이것도 바짝 축소를 시켜서 겨울을 나게끔. 요거는 내년 봄까지 요건 또 희망을 한번 걸어봅니다. 올해 아주 날씨도 덥고 가뭄도 심했고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사람도 힘들지만 이거 아주 이 벌들도 이 토종벌들도 참 아주 그냥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요것도 좀 전에 보여줬던 거그 합봉시켰다는 그 어미
버리고 분봉 받아서 여기다 얹힌 건데, 아, 요것도 뭐, 얼마 안 됩니다, 요것도. 예, 요것도 얼마 안 돼요. 이거는 내년 봄까지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예, 요거는 이제 올해, 작년도, 예, 작년도 올해, 그 이제 2년을 이제 여기서 버틴 건데, 어미가, 예, 내년에 또 이제 분봉한 3년째, 예, 3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첫 분봉을 하게 되면은, 아, 첫 분봉을 요건 하게 되면은, 예, 산에다가, 예, 산으로, 예, 이제 분봉 받은 거를, 첫 분봉 받은 거를, 예, 옮겨 놓을까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3년 정도면 접어들어서, 아, 어미가 언제 잘못될지도 모르니까, 예, 아무튼 간에 여왕도, 아, 새로 태어난 여왕을 이제 또 종자로 또 써야겠지요. 이것도 깨끗합니다. 벌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날이 추워가지고서는, 예, 잘 나와 놀지도 않아요. 쌀쌀하니까. 예. 아, 요거는 뭐 쪽까 꿀을 좀 얻어 먹을까. 그리고 또, 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도 아주 그냥 바짝 축소를 시켜가지고, 예, 겨울을 또 나야겠죠. 아, 참 고생들 많지요. 얘네들이 아주 그냥. 산 쪽에 있는 거기에서 산 쪽에 있는 그 토종벌통 같은 경우는,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 거기도 형편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 벌통보다 더해. 형편 없어요. 이거는 아예, 착류판을 바꿨습니다. 새 거로. 비가 들이쳐가지고 그냥 다 갈라져가지고. 깨끗하죠? 이놈 다 어디 갔어? 어? 추우니까 다 위에 달라붙어 있어요, 지금. 이것도 형편 없습니다. 예, 이것도 그냥 바짝, 예, 바짝 그냥 축소시켜가지고, 예, 어떻게 겨울을 한번 나이겠죠. 아, 이거 뭐 올 겨울 날 게 걱정입니다. 예, 꿀이 얼마 없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아, 참. 지금 날이 추워서 그런 겁니다. 이거 지금 저기 저 벌이 많아요. 벌이 많은데,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얘네들이 밖에 지금 안 나오는 거야. 아, 지난해 같았으면 뭐 벌써 추웠죠 뭐. 아, 올해는 진짜 더위가 아주 길었죠. 예, 길어가지고 전에, 아, 아주 그냥 장마도 길었고. 예. 아휴,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래, 무덤. 아이고, 이거 6월 달까지만 해도 아주 그냥 여기 벌통 옆에만 오면 그냥 꿀 냄새가 그냥 어마어마했는데. 7월달 장마 그 한 달 내내 그냥 기다 그냥 오고 난 다음에, 아씨, 꿀을 엄청나게 드셨더라고 얘네들이. 아니 뭐 어떻게 해,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거 먹는데 뭐 말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큰다게 8월달 그냥 폭염했잖아. 8월 9월 중순, 어휴, 그렇죠, 9월 중순 추석 때까지 그냥. 아, 뭐 꿀이 뭐 있겠습니까 이거. 예, 뭐 할 수 없지 뭐. 에이, 아무튼간에, 아, 올 겨울이 참 걱정됩니다. 올 겨울이. 예, 일단 얘네들 먹을 걸 어느 정도 마련을 해 놨는지. 예, 뭐 일단은 뭐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 아, 10월 중순 넘었으면 이제 개방을 한번 해봐야겠죠. 예, 겨울을 날 것인지, 얘네들이, 에이, 꿀을 얼마큼 채워놨는지. 예. 두들겨 보면 나옵니다, 대충. 예,
대충 나오는데, 그래도 요건 낫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꿀량이 되고, 저것도 얼마 안 됩니다. 저것도 그냥 겨울을 놔야 되고, 예, 요것도 꿀을 좀 딸 수 있습니다. 예, 얻어 먹을 수 있는데, 요것도 이제 바짝 축소시키고, 예, 겨울 날 거 양식 남겨놓고, 해가지고 전에, 아, 요거는 요거하고 내년을 한번 온 기대를 해봅니다. 아, 이제 뭐 할 것도 없어요, 뭐. 이제 뭐, 요거는 또,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꿀이 진짜 골치 아픈데, 이거는. 아, 진짜 이 꿀이 얼마 없는데, 이거 꿀이 진짜 얼마 없습니다, 이거는. 얘네는 겨울 나기 참 힘들 건데, 아, 뭐, 안 되면 뭐, 어? 저쪽 옆에 똥, 예, 볼통에서 그, 한대 빡, 예, 한 대짜리를 떼가지고, 얘네들한테 얹어주든가, 예, 무슨 방법을 주최해서 한번 겨울을 한번 나게끔, 예, 또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예, 저 나름대로 해보고 있답니다. 뭐 꿀도 없는데 뭐 서로 얘네들 나눠주고 뭐 있는 놈거 갖다가 좀 없는 놈한테 나눠주고 해서 되게 뭐 겨울을 놔봐야죠 뭐. 예, 이건 뭐 꿀도 얼마 안 되는 거 내가 다 뺏어 먹으면 어떡해. 좀 꿀도 없는 통에 좀 쪼까 좀 보탬을 내가 좀 해주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틀렸어요. 아이, 뭐냐. 예, 헛방입니다, 헛방. 아이고, 아직도 그냥 장수말벌 잡아놓은 게 아직도 흔적이 아직도 있네. 임시들 아주. 개미약을 뿌려놨더니만은 개미도 와서 안 주워가네, 이거 아주 그냥. 내가 아주 그냥 다부지게 뿌려놨었거든요, 아주. 개미도 안 주워가요. 자, 오늘은, 토종벌 현재 상태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아, 올해는 모든 게 흉년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